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 지역 의료와 수도권 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 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 산업도 글로벌 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 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 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11만 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만성 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 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 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000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에서 700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 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 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 6천 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 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 3천 명입니다.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 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 2천 명입니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 7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3만 4천 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 5천 명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 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 독일은 1만 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000명당 2.1명입니다. 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 GDP의 9.7%입니다. 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 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 한 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 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 2천만 원에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어 네 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 다섯 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 경남 산청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 연봉을 3억 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 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 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 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 실제로 군 의료 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은 출연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 군의관들이 의무 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방의과대학,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 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게다가 의료 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에 의대 6년,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내지 4년, 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 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수급축의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 의료인력 재배치 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 전공의 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 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 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수급전망과 증원규모, 의대정원 확대규모와 의대교육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 전공의 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통계, 미래 의료 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 인증기준 개선, 교수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의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 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 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 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후에, 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 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 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언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 사전 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 송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 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 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 복지부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의사 정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 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에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 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 내지 7%에 이른 물가가 건전 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 내지 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언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 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 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언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 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